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밤사이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린 뒤 대부분 그쳤습니다. 적설량은 봉하 2.5cm, 영주 1cm 등이고 강수량은 구미 1.1, 안동 1.4mm 등입니다. 대구기상청은 간밤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영상을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구미와 안동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월성 원전은 안전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는 원전과 가까운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나면 아무리 잘 지은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과 고리원전 주변으로 동해안을 따라 60여 개의 활성 단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 건설 초기 활성 단층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줄곧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인접하고 지표면과 가까운 진앙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원전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이 단층이 지표까지 올라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표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진 설계로 해놓은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지진 파형과 다른 형태의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핵연료 용융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운영돼 온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부식이나 균열 등 열화 상태를 재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어날 경우는 국민이나 주민들을 봐서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력 발전소 200만 개 부품들에 대해서 핵심 부품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상에 우리 했던 것들을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지진과 원전 사고가 결합되었을 경우 안전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갖춰진 대피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피소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에 방사능에 대한 방호 시설이 아닙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정지 개통을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그 원인이 된 단층이 규명이 되면 그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월성 원전 주변에는 세계 도시 200만 명의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원전과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큰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상인들의 국세와 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 동안 납부와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53회 대구 경북 무역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5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영 도지사,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힘써온 기업의 정부 포상을 수여합니다. 대구 업체 중 2억 불탑은 주식회사 THN이 수상하고 경북 업체 중 3억 불탑에는 주식회사 신영차 부품사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수출 유공자로는 대구에서는 14명이, 경북에서는 33명이 표창을 받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오늘 오후 2시 관리공단 5층 대강당에서 올해 마지막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총 22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시, 달서구청과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연계해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박람회로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 모집 분야는 현장 생산직과 기술직, 품질관리와 생산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